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렇게 화창한 봄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들이 이렇게 하루에 한 대 혹은 두 대씩 계속 출고가 되는데요. 요즘 기아, 현대 자동차 관련 부품이 부족해서 4세대 신형 카니발 가솔린 차량도 현재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돼서 저희가 생산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역시나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가솔린 차량 오늘 동시에 두 대 출고되는데 과연 이 차량은 어떠한 작업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장 쪽은 이렇게 뭐 솔라가드 선팅, 사이드 스텝, 아트원 하이리무진 계속 동일한 설명이므로 약간 생략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고요. 현재 일렬에는 리무진시트 없이 순정 컬러 그대로 사용하고 아트 슬리퍼 목베개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매트 그리고 라인 매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1열 쪽 순정 그대로도 아주 예쁜 컬러 코튼 베이지고요. 과연 2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열 쪽은 GV034와는 달리 요트 바닥을 우드 컬러로 했는데요. 같이 비교해 볼 만도 합니다. 이렇게 요트 바닥이 2열 그리고 3열 쪽에 전체 깔려 있고 별도의 매트를 필요치 않고 후석 살짝 비춰보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과연 후석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알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자, 2열 쪽의 아래쪽 요트 바닥 그리고 순정 시트의 목베개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설명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나름 좋습니다. 상부 쪽도 마찬가지로 설명 짧게 하겠습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그리고 실내 웰컴 등 순정 부품 LED 측면 사이드 LED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름철에 필요한 덕트 구조가 팰리세이드 확산형으로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설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도 덧붙입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간단하게 코튼 베이지 실내 요트 바닥 브라운 컬러 그리고 커버 매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후석에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역시 후석 쪽 042-85-75 로고 번호가 똑같아 출고할 때마다 위쪽 비춰보겠습니다. 위쪽엔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가 현재 오픈 상태 하늘이 보이고 있고요.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많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이렇게 개방감이 좋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완벽한 햇빛 차단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갑니다. 현재 본 차량은 시트 구조가 둘 그리고 둘 그리고 3열에 둘 즉 둘둘둘 순정 시트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요트 바닥 깔려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및 천정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자, 맨 뒤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즘 한창 아트원 쇼핑몰에서도 인기가 많은 3D 매트죠. 3D 매트는 아마도 9인승 또는 6인승을 유지할 때 가장 필요한 품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카본 무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를 들면 김치 뭐 아니면 물 이렇게 흐르는 이물질을 흘렸을 때도 간단하게 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3D 매트 쇼핑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속에는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트렁크 매트를 이렇게 꺼내 보겠습니다. 트렁크 매트를 꺼내니까 보이는 것은 바로 글로벤 싱킹 수납함 즉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가볍고 그리고 가볍지만 상당히 튼튼한 즉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 없는 PVC로 제작된 글로벤 수납함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벤 수납함 안쪽에는 이렇게 망사 세제 또는 청소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50kg 이상의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5kg 내외의 수납함을 장착을 하면 무려 40kg 이상의
어떤 차량 순중량 무게가 줄기 때문에 연비는 물론 급제동 시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사료가 됩니다. 물론 탈부착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아트원 치사 또는 직접 탈부착 할 수도 있고요. 검사 시에는 다시 싱킹 시트를 붙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연 싱킹 시트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글루멘 수납함을 쓸 것인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동시에 두 대가 출고되기 때문에 좀 말도 빨라지고 서둘리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4세대 신형 카니발, 특히 글루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 구성요소, 실내 취향에 맞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작업, 부품 등을 보시려면 아트원24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 봄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